다음에 볼 거는 제 이 주제예요. The set of integers입니다. 인티저의 셋이라고 하는 건데 인티저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기가 주어져 The temperature on a winter day may be below 0 degrees. 겨울 날의 기온은 0도, 그죠? 0도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뭐뭐 할 수 있다 할 때는 maybe라는 표현을 씁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below는 뭐뭐보다 낮다 이런 말이죠. 0도보다 낮을 수가 있습니다. Or someone may write a check for an amount that cannot be covered by funds in the checking account. 이번에 상당히 긴 문장이 나왔네요. 그죠? 자, 또는 어떤 사람이 수표를 쓸 수 있습니다. 수표를 쓴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수표를 적어요. 본인이 서명을 해서 딱 주면은 그 수표를 받은 사람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쓸 수 있는 수표의 금액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의 잔고, 그래 은행에 있는 저금통에 있는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곤란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수표를 쓸 수가 있습니다. For an amount that cannot be covered by funds. 펀드에 의해서 커버 될 수가 없는 금액을 위해. 포는 뭐뭐를 위해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금액을 위해. 어떤 금액이에요? 어떤 금액일까요? 펀드에 의해서 커버되지 될 수 없는. 펀드에 의해서 커버될 수 없다는 말은 그 사람의 은행 잔고로서는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의미예요. 그죠? In the checking account. Funds in the checking account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계좌, 은행 계좌를 말해요. 은행 계좌 안에 있는, 이는 안에 있는 이런 말이죠. 그죠? 안에 있는 펀드. 즉, 그 사람의 은행 잔고보다도 은행 잔고로 지급할 수 없는 그러한 금액에 대한 체크를 쓸 수가 있습니다. 메인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었나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그죠? So, both situations describe negative numbers. 이 두 경우가 모두 다 negative number에 대한 것을 negative number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Describe는 기술한다, 묘사한다, 뭐 설명한다 이런 말입니다. Both는 둘이란 뜻이에요. 두 상황,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 겨울에는 0도 이하로 기온이 내려갈 수가 있다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잔고보다도 잔고로 지급할 수 없는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가 둘 다 어떤 네거티브 넘버. 그죠? 네거티브는 부정적이란 뜻도 있고 마이너스란 뜻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입니다. 반대의 이런 말도 있고. Just as the number line was extended to include zero. 마치 just as는 마치란 말입니다. The number line. 넘버라인 이런 것이 넘버라인이었죠. 그죠? 넘버라인이 was. was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was고 it이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피동의 의미죠. 그죠? 넘버라인이 늘어났다. 늘려졌다. 어떻게 하도록? to include zero. 제로를 포함하도록. to는 어떤 목적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항상 뒤에는 이렇게 동사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죠? 동사는 움직이는 것 이런 것이죠. 그럼 명사는 어떤 공간에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멈춰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명사라고 하는 것이고, 동사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 시간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품사들인데 우리가 문법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를 포함하도록 우리가 확장했었죠? 언제 그렇게 했었나요? 처음에 셀 수 있는 넘버, 카운팅 넘버에서 제로를 포함해서 우리가 홀 넘버로 수의 범위를 확장했죠. 그것처럼
그것처럼 we can again extend it to include the negative numbers. 우리는 이번에는 negative number를 포함하도록 다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는 be was extended고 여기는 extend입니다. 여기 때는 우리가 주어라고 하는 것이 we가 되고 이때는 주어라고 하는 것이 the number line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number line을 확장한다. 이것을 우리가 능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number line은 어떻게 되죠? number line은 우리에 의해서 늘려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동작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우리 피동 혹은 수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동 혹은 수동의 경우에는 이렇게 비동사와 뒤에 ed가 붙는 동사가 결합해서 사용되게 돼요. 이걸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는데 나중에 또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A number that is one less than zero is minus one. 어떤 수가 있어요? 그 수가 어떤 수냐니까 that is one less than zero. 제로보다 1이 적은. 보자. 어떤 명사가 있고 그 뒤에 어떤 that 이하의 절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 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인다고 해서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거 여러 번 언급했었죠? 자세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is minus 1. 0보다 1이 적은 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A number 2 less than 0 is minus 2. 그리고 어떤 수가 있어요? 어떤 수냐니까 0보다 2가 작은 수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이번에 재밌는 게 있죠. 뭐가 재밌나요? 이번 that is one less than 0 하고 이번 두 번째 문장은 그냥 less than 0예요. that is가 없어졌네? 어디 갔을까? 그렇구나. 어떤 절이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어떤 that is라고 하는 것은 생략될 수도 있구나. 그죠? 생략되고 그냥 이렇게만 남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여기서도 어떤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죠? And so on.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Imagine that a mirror is placed at the number zero. 자,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무엇을 상상합니까? 이걸 상상해보란 말이에요. 어떤 거울이, 그죠? 거울이 숫자 수 제로에 위치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보니까 place는 무엇을 둔다 이런 뜻이에요. 동사인데. 근데 비동사 있고 다음에 이리가 붙었죠. 그러니까 아 맞다. 거울은 자기가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딘가 두면은 거울은 그 동작을 당하는 거죠. 둠을 당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표현이 별로 없는데 미국에는 영어는 이렇게 어떤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에 따라서 사람인 경우에는 그냥 place, 능동. 그 동작을 당하는 사물인 경우에는 이렇게 비동사와 ed 이렇게 붙여서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로 사용이 됩니다. And the counting numbers, which are sort of as positive. 그리고 counting number,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숫자들이죠. 그것은 가로 열고 설명하고 있네요. Which are sort of as positive. Positive라고 생각되어지는, 잘 보세요. 다 비동사하고 다음에 이 sort 역시도 ed가 붙어있는, think, 생각한다는 말에 ed가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그죠? 그 비동이죠. Are reflected. 역시 피동이죠. 그죠? 왜냐니까 주어가 사람이 아니고 numbers잖아요. 그죠? 자, counting number는 reflected, 반사되어 보입니다. In the mirror, 거울 안에서. To show negative numbers. Negative number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죠? 자, 여기다 거울을 딱 두는 거예요. 거울을 여기다 딱 두고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딱 비치겠죠. 거울에. 빛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죠? 이 빛의 모습이 이 모습인데 부호가 바뀐 거예요. 여기는 플러스가 붙어있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positive number, 이걸 negative number. 그죠? 내가 2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플러스 2. 내가 2를 누구한테 빌렸어요. 그래서 2를 갚아야 돼요. 그럴 때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Our new number line extends forever in two directions. 이제 우리 새로운 number line은 두 방향으로
그러니까 파지티브한 방향과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그죠? 두 방향으로 extend 늘어납니다. forever 영원히. 잘 보세요. 이번에는 똑같은 number line 주어가 number line이잖아요. 여기도 number line이고 그죠? 어디 있었나요? 여기 있었죠. 이 number line에서는 was extended 수동으로 됐죠. 그죠? 수동으로 됐는데 이번에는 number line이 extend 능동으로 되었어요. 자기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꼭 사물이면 무조건 be 동사와 ed 형태이고 사람이면 무조건 능동 형태고가 아닙니다. 이때의 상황에서는 we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어 사람이 있다. 그죠? 상징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우리가 늘리고 얘는 늘림을 당하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그냥 스스로 늘어나는 능동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It has no beginning and no end. It은 뭐예요? It이 가리키는 것은 이 number line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죠? 마치 우리 우주 같죠? 우주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잖아요. 그죠? Each positive number can be paired with a negative number. Positive number 각각은 negative number과 pair, 쌍이 될 수가 있습니다. That 이하는 또 앞에 명사로 꾸며준다고 했었죠? That is the same distance from zero, but on the opposite side of zero. 그러니까 zero에서 zero로부터 from은 put란 말이죠, 그죠? same 동일한 거리 in number. 그러나 zero의 반대편에 있는 반대편이죠, 그죠? 에 있는 on은 뭐뭐 위에 이런 말이죠, 그죠? number line 위에 있잖아요. 자, 보자. zero에서 똑같은 간격, 세 칸이라고 생각합시다. 한 칸, 두 칸, 세 칸. 뭐가 있죠? 플러스 3이 있죠. 그럼 반대편으로는 한 칸, 두 칸, 세 칸. 마이너스 3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은 뭐예요? 뭐예요? 페어예요. 쌍. 그리고 opposite라고 불립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 서로 간에 opposite pair가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네요. 자, the opposite of plus 1 is minus 1. plus 1의 opposite은 minus 1입니다. And the opposite of minus 1 is plus 1. minus 1의 opposite은 plus 1이에요. The opposite of plus 2 is minus 2. minus 2의 opposite은 plus 2이고 minus 2의 opposite은 plus 2예요. 그래서 서로 opposite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지금 잘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 notice that zero is neither positive nor negative. zero는 neither nor는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positive도 아니고 negative도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notice, 주목하세요. Zero is considered its own opposite. Zero는 자기 자신의 opposite라고 간주됩니다. Be, en이 쓰였죠? 뭐뭐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The set that contains the counting numbers zero and the opposites of the counting numbers is the set of integers. Counting number 그리고 zero 그리고 counting number들의 opposite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포함한다 말이죠. container는 포함하고 있는 set. 그 set이 integer set입니다. 그래서 integer set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말이에요. 그죠? 제로와 counting number와 counting number의 opposite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쵸? The most common way to write the set of integers is to write them from the smallest to largest. 가장 일반적인 방식. 어떤 방식이에요? integer set을 쓰기 위한. 그죠? to는 뭐뭐 하기 위한이죠. 그죠? integer set을 쓰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뭐냐니까
그것들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니까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이 뒤에 EST가 붙는 것은 가장 뭐뭐하다라는 표현이 돼요. 이것도 EST가 붙어 있죠. 가장 작다, 가장 크다. 그리고 from 뭐에서부터 to be.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때는 from 뭐 to be 이렇게 쓰게 됩니다. In the order in which they occur on the number line.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어떤 순서냐니까 이것들이 넘버 라인 위에, 오는 위에 라는 뜻입니다. 나타나는 그러한 순서. 보니까 넘버 라인 위에 나타나는 순서가 어떻게 되었죠? 이렇게 보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쭉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Since there is no largest number. 가장 큰 숫자는 없죠. Largest integer. 그죠? 계속 더 커질 수 있으니까. The list ends with three dots to indicate that there are an infinite number of integers that are larger than the last integer that is named. 자, 같이 볼게요. 자, since는 뭐뭐 하니까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가장 큰 숫자라고, integer라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 그죠? There is는 있다, 없다, 이런 뜻을 쓰는 말이에요. The list ends with it. 이 리스트는 무엇과 함께 끝납니다. 무엇과 함께? Three dots. 세 개의 점. 그러니까 왼쪽에도 보니까 세 개의 점이 있고 오른쪽에도 세 개의 점이 있죠. 그래서 three dots과 함께 끝납니다. 왜? To indicate that. That 이하의 무엇을 indicate.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죠? That 이하는 뭐죠? There are infinite number of integers. 그러니까 무한한 수의 integer들이 있다. There is는 있다 없다라고 했었죠, 그죠? 무한한 수들의 integer들이 있다. 이번엔 integer들, 들은 s가 붙어 있죠? 이거는 여러 개라는 뜻이죠. integer는 지금 안 붙어 s가 없죠? 이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사는 이렇게 하나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여러 개를 표현할 때는 뒤에 s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표현할 때는 앞에 동사가 아가 되고 그리고 이때는 is가 됐죠. 이렇게 동사의 모습이 어떤 명사의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점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That are larger than the last integer that is named. 그래서 이름이 붙어진 가장 큰 integer보다 더 큰, 그죠? 더 큰 인티저들이 무한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1, 2, 3, 4, 5, 6, 7, 8 계속 이름을 붙여 나가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인티저들은 끝없이 이어진다 이런 말입니다.